너를 기다리는 시간은 사람을 향한 반려동물의 한결같은 시선을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림에 담았습니다. 산책하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나선 파코니의 모험으로 시작되는 안녕 파코는 반려견과의 이별을 유아들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인데 그렇게 뭐 무겁거나 뭐 심각한 그런 책은 아니고 좀 죽음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너무 무겁지 않게 풀고 싶어서 좀 용기를 가지는 파코니의 그 용기 있는 모험 자체에 좀 초점을 맞췄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저도 같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엄마 몰래 물고기를 키우면서 생명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나의 첫 반려동물 비밀물고기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정보가 담긴 루루야 내 동생이 되어줄래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읽을 만한 도서에 선정됐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정서 함량과 동물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주고자 선정한 책들입니다. 떠돌이계 스트로이너 가족이 반려인을 찾습니다는 멧돼지 때문에 보금자리인 숲을 떠난 유기견 가족이 반려인간을 찾는 과정을 통해 떠돌이계에 대한 편견을 바꿔줍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읽을 만한 또 다른 책 앵무새 초록은 앵무새와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찾아 고군분투 자충오돌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동생을 얻게 되더라도 엄마 뱃속에서 10개월간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마음의 준비도 하고 필요한 물건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요. 반려동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도 똑같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또 그 동물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는 과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이 읽을 만한 책으로는 게임에 빠져 지내던 주인공이 생일 선물로 받은 유기견을 돌보며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다룬 개를 보내다와 생명의 소중함과 관계 맺는 생명을 책임지는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애니캔이 각각 사서 추천 도서로 선정됐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사서들이 추천한 책을 통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고 생명 존중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합니다. 국민 리포트 박선미입니다.